정말 야외 행사하기 딱 좋은 그렇게 눈이 부시지도 않고 예, 얼굴도 따갑지 않은 적당한 날씨에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많이 와주시니까 정말 이 행사가 뜻깊은 것 같습니다. 도시생활에 지친 많은 분들께 마음의 위안을 드리는 이런 좋은 프로그램이 이렇게 시작이 된다고 해서 정말 즐거운 마음으로 뛰어왔습니다. 서울시 치유농업센터는 농업자원을 활용해서 몸과 마음의 안식과 회복을 돕는 치유의 보고와도 같다. 이렇게 얘기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오늘 개장하는 치유농업센터는 이러한 약자와의 동행을 통해서 서울을 상생의 도시로 만들어가는 중요한 기능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흙과 바람, 농작물, 농작업, 공동체 문화와 같은 농업 자원이 품어주는 에너지가 도시의 그늘진 곳을 보듬고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또 도시를 더욱 활력 넘치는 곳으로 만들어 줄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이제 서울시 치유농업센터를 거점으로 해서 서울 곳곳에 크고 작은 치유농장이 조성되고 치유농업 프로그램이 확산이 되면 농업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치유 기능이 수많은 시민의 삶의 회복과 활력을 선사하게 될 것이고 서울시는 시민 모두가 행복해지는 데 한 걸음 다가설 것으로 기대합니다. 오늘 개장식이 치유농업의 의미와 가치를 경험하고 누리는 뜻깊은 시간이 될 것을 기대하겠습니다.